인적 피해, 물적 피해, 그리고 환경 피해. 한 번의 해양 사고는 회복할 수 없는 여러 피해를 동시에 가져옵니다.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. 육지와 선박은 물론 선박끼리도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하는 이른바 차세대 선박 운항 체계입니다.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구현되면 선박에서는 육상 보고 간소화, 선내 페이퍼워크 경감을 통해 항해사는 안전 항해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, 이는 결국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바다 위의 안전은 물론 해운 물류의 효율성 증대와 항만 인프라 성장 등 세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. 새로운 산업 창출을 통한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형 e-내비게이션을 추진합니다. 또한 글로벌 e-내비게이션 테스트 배드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 스마트한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는 e-내비게이션.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.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물류 활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은 스마트 내비게이션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해양수산부